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너무 좋네요. 네, 정말. 햇볕도 진짜 찬란하고 네네. 오늘 인터뷰를 아주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꽃피는 4월이잖아요. 근데 우리 위아점님은 언제 여기 시온의 동산에 오게 되셨어요? 제가 작년 8월 말경에 왔어요. 8월 말경에요. 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한 7개월 정도 되죠. 7개월 정도 되신 네. 거네요. 그러면 이곳을 알게 된 계기가 있으셨죠? 이곳을 알게 된 게는 어느 지인을 통해서 책 한 권을 제가 선물을 받으면서 자연 치유 교재라는 책을 선물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곳이 오면 약도 끊을 수 있고 자연 치유할 수 있다는 책 내용이었는데, 그걸 한 하루에 몇 번을 읽었어요. 이거 책 읽고 방태한 원장님의 강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수십 번을 들으면서 제가 이곳에 가면 정말 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원장님 말씀 중에 이 세상에 병은 이름이 없다. 우리 이제 혈액을 통해서 나쁜 곳에 정착되는 것이 병 이름일 뿐이지 희귀병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불치병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믿고 한번 자연치유에 도전해 보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너무 꽂혀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셨구나. 예.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오셨을 때 당시에 이제 이화장님이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나 이제 몸의 상태는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마음의 상태까지도 예, 얘기를 제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올 때는 희망을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 끊는 자, 약을 이곳에 오면 끊어야 된다는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 끊는 연습을 집에서 하고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끊고 와서 여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몸 상태가 좋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밥도 맛있었고 입마름점을 통해서 제가 거진 밥을 못 먹었거든요. 밥도 못 먹고 눈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 안 약을 넣어야 했고 그러면 그 병명을 이제 병원에서는 뭐라고 소그렌 증후군 폐섬유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줄 알고 뭐 지내고 있었죠. 저는 근데 이제 이곳에 와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에 애라고 오더라고요. 호흡곤란이 오고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한숨도 이룰 수가 없었고 가려움증 하여튼 수만 가지의 몸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거 좀 내려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나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고민하고 불안했을 때 원장님께서 오셔서 제 방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호전방이니까 조금만 견뎌보시라고 그걸 저는 정말 믿었거든요. 믿고 정말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달 지나고 한 달 정도 그 정도 제가 통증에 시달리고 조금 믿고 기다렸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통증이 없어졌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한 달 정도를 명은 현상을 있었어요. 겪으신 거네요. 아, 겪었죠.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아저씨는 걱정이 되니까 병원 검사 그러고 나서 병원 검사 가면 있었어요. 내려가니까 너무 신기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제가 그 약을 이제 그때 한 5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약을 끊고 어떻게 이렇게 배가 그대로 있냐고 정말 약을 안 먹냐고 제가 그 보령에 가가 있는데 어떻게 부산까지 올 수가 없었어 그냥 약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러면 한번 끊어보자고 약을 그렇게 하게 더 확신이 생겼죠. 그렇겠네요. 자연치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너무나 강하게 가졌죠. 그럼 이제 소그렌 증후군으로 인해서 폐섬유화까지 오신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명을만 겪으시고 이제 좋아지신 상태시구나. 그러면 이제 현재는 이화장님의 몸 상태가 어떠신지 그리고 마음 심장이 어떠신지 현재는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정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숨이 칵칵 막히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지금은 여기 오셔서 와서 한우 분들과 어울려가 수다도 떨고 또 한 번씩 있는 우리 그 월요일마다 있는 그 나들이도 따라 나가고 화요일날도 막 이렇게 레크레이션 그 한우 분들과 모이가 웃고 떠들고 정말 나 너무 어떤데 제 자신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숨이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볼 수가 있지. 이 정도 또 산책도 다니고
너무 좋아요. 예, 예. 지금 이렇게 말씀도 예, 너무. 근데 이렇게 말을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물병이 옆에 있었어야 되세요. 입마름증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 말을 정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몇 마디 하고는 물을 마셔야 되고, 몇 마디 하고는 물을 마셔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는 물을 어느 정도 마셨어요? 한 3천 정도. 아, 3천. 예. 밥은 아예 됐었다. 넘길 수가 없었고요. 밥은. 밥은 없었고. 예. 그러시구나. 정말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지실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노력하실 것이고 하는 그런 각오, 계획 말씀해 저는 주시면. 이제 계속 자연주의에 이제 올인하기라고 마음을 굳게 다졌고요. 이제 불안 정세도 없어졌고 정말 믿음이 너무 강하게 생겼고 그리고 너무 배섬유화증이란 쪼그란 정국이라는 게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여기고 너무 숨기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 제가 보기에 한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좀 이리 정말 자연 치유를 한번 내 몸을 믿고 네. 한번 약을 끊고 네. 한번 이런 생활을 도전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이제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정말 사람들이 주고 싶고요. 네. 제 몸을 통해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네. 정말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약의 부작용도 사실 부종도 좀 느꼈거든요. 네. 신장이 좀 안 좋아져서 부종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완전 정세가 없어졌어요. 지금 다리 부종이 거의 없어요. 지금 자연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약도 이제 전혀 드시는 건 없는 거죠? 화학적이냐? 전혀 없어요. 제가 약을 끊기 위해서 자연치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끊었죠. 네,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좋은 공기 드시고 산책하시고 자연식 드시고 그렇죠. 물 드시고 뭐 운동하시고 하면서 너무 많이 좋아지셔서 감사하고 예, 정말 좋아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밝게 지내시기 때문에 예, 꼭 회복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환자들에게 많은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러고 정말 네. 그러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